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재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떤 영상을 준비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시죠?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먹을 사이라 좋아요, 구독, 조금의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et's go.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짱구는 목말르 친구들이 5살, 10살, 15살이 되는 모습을 만든 영상인데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짱구, 10살. 초등학교 2학년이죠? 오, 그럴싸한데? 볼살이 많이 빠졌네요? 오, 중학교 2학년? 오, 좀 듬직해졌는데? 이야! 그 귀여웠던 짱구가 15살에는 약간 듬직한 모습이네요. 자, 철수 10살. 아니, 훈이도 좀 궁금하네, 어떻게 될지. 야, 철수는! 이야! 중학교 2학년 때는 굉장히 좀 잘생긴 얼굴이 됐는데요. 어, 진짜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야, 철수 인기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야! 야무지고? 짱아! 짱아 5살 때 모습이네요. 딱 지금 짱구 나이죠. 와! 짱구랑 판박이요! 어이 귀여워! 아, 짱구가 다니던 유치원을 다니나봐. 오, 10살! 와, 짱아 너무 귀여운데? 오, 약간 엄마 얼굴이 살짝 보이네요. 아빠 얼굴도 보이면서. 이야, 짱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5살 때. 오, 이슬이 10살 때. 하, 저 뒤에 토끼 인형이야? 어머 어머 어머, 중학교 때. 어? 확실히 엄마를 많이 닮은 게 보이네요. 와, 인기 많을 것 같다 딱 봐도. 어? 짱구랑 같은 교복이네? 어허,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아니, 10살 때 생긴 거 뭐야? 이거 진짜예요? 오, 오, 중학교 때는 그래도. 오! 오, 그럴싸한데요? 자, 맹구입니다. 와, 맹구 10살 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맹구가 가장 돈 많이 벌 것 같아. 오,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맹구 모습을 그리셨는데. 오, 머리 봐. 오, 머리 딴 거 굉장히 간지가 나네요? 멋있습니다. 어머! 아, 이 친구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간만이다. 짠 거 엄청 많이 좋아하잖아. 자, 10살 때. 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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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내가 봤을 때 짱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되면은 이 친구의 마음을 알고 사귀지 않을까? 솔직히 가장 이쁘다 생각했는데, 짱구 너무 말려에서는. 와, 와! 오, 진짜 그럴싸해요! 이야, 이렇게 해서 짱구는 못 말려 친구들이 10살 그리고 15살이 되는 과정의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그럴싸하고 너무 재밌다. 와, 진짜 타봉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짱구는 못 말려 친구들이 실제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주제의 영상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헬로 브랜드. 와, 뭐야! 훈이! 와! 아니, 훈이 씨! 실화냐? 자, 맹구. 어, 맹구는 좀. 와! 오, 굉장히 이쁩니다. 자, 철수.
아 여자인 친구들은 진짜 그럴싸한데 철수랑 맹고는 좀 그런데? 오 유리! 어 그럴싸합니다. 저 짱구입니다 대망의. 아 이거 에바지 짱구가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니 짱구 무슨 헬창이요? 어우 짱아 귀여워. 어 짱아도 그럴싸해. 아니 근데 진짜 이 여자인 캐릭터 친구들은 다 그럴싸한데 아 이 짱구 이거 뭐야? 아니 거의 무슨 헬스 3대 500 칠 것 같아. 개쎄 보여 승모근 봐. 와 우리 애 짱구가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이건 진짜 좀 아니다. 인정? 아니 진짜 무슨 헬창남인데 그냥?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의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와 아까 전에 이제 그림으로 그린 짱구는 못 말려 5살, 10살, 15살 모습은 와 진짜 재밌었고 어 그리고 짱아 너무 귀여워요.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이 마지막 영상인 짱구는 못 말려 친구들이 실제가 된다면이라는 주제의 영상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짱구, 뭐 맹구, 훈이, 철수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래도 짱아랑 이슬이는 뭐 진짜 그럴싸한데 이 남자인 캐릭터 친구들은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호지 친구들 생각도 궁금한데요.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솔직히 짱구 거의 무슨 해창남이야. 인정?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좋구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의 영상을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